환자분들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고 많이 오시면서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통증이 계속 심하게 지속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신경성형술 이제 꼬리뼈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허리 시술이 되는데요. 이 신경성형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픈 환자들은 그 원인이 뭘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신경성형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신 환자분들 있으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신경성형술을 하고 이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내장증이란 걸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. 물론 뭐 신경성형술 하면서 염증이 있던 부위가 잘뭐 제대로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이제 병원에 수면 마취를 하진 않으니까 시술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적당히 치료하고 이제 뭐 완벽하게 하지 않고 끝내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지만 디스크 내장증 때문에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케이스를 가지고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옆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자, 여기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의 단면입니다. 이거는 이제 단면이라고 하면은 그 디스크를 자, 이렇게 보시면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요. 자, 이렇게 두동강 딱 잘라가지고 본 거예요. 무후가 있으면 무후를 두동강 딱 잘라서 보면 그 안에 단면이 보이잖아요. 그것처럼 이 디스크를 두동강 딱 잘라가지고 보면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이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정상적인 디스크의 단면은 여기 보시면 겉에 까맣게 이렇게 감싸고 있고 속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의 수액이 되는 거고요. 자, 이 뒤에 타원형으로 보이는 게 이게 신경 기둥입니다. 척수라고 하고 신경 기둥이 되는 거고요. 여기서 나가는 가지가 이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로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. 이쪽이 추광공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여기서 나간 가지가 엉덩이, 다리, 발가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. 디스크가 낡기 시작을 하면요. 자, 여기 보시는 이 환자분처럼. 자, 여기 보면 이제, 가운데 약간 하얀 게 남아있긴 하지만, 겉에 테두리가 보시면 까맣게 바뀌고 있죠. 그래서 일단 디스크가 좀 까맣게 낡고 고장이 나고 있긴 한데, 이 환자분의 경우에 가운데 그 타원형의 척수, 이 신경이 많이 눌린 것도 아니고, 오른쪽, 왼쪽 신경이 나가는 길목도 어느 정도 간격이 좀 넓은 편이에요. 완전히 다 막힌 건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을 원래 예전에 한번 저한테 한번 하셨었어요. 하셨는데도 한몇 개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금방 다시 또 아프고 해서 이거 조금 증상이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. 환자분이 증상을 물어보니까 허리 쪽으로 하고 엉덩이 쪽으로 해서 짓누르듯이 계속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다 해서 이거는 이 디스크 상태가 낡아 보이진 않지만 디스크 안에 염증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그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이제 디스크가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. 자, 그러면 터진 디스크가 아니어도 이 안쪽에서 통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마치 그 안에서 뭐 보일러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염증 반응이 막 안에 생기는 거예요. 자, 우리 등 쪽은 어디냐면 여기 이쪽이거든요. 이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겉에 있는 등, 허리 위치에 따라서는 엉덩이 쪽으로 해가지고 통증이 계속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나가는 길목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청소를 해주는 건데 여기 이쪽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이 가운데 안쪽에 디스크가 손상이 돼 있고 문제가 있으면 신경성형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계속 아프고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에는 디스크 내장증이 좀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증상도 되게 심하고 고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안 좋은 부위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골반하고 허리뼈 5번에 있으면 요초 5번 꼬리뼈 1번에 있는 디스크 이쪽도 바늘이 들어와가지고 자, 디스크를 5종 연탄불에 꼽듯이 내장증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. 안쪽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요추 4번, 5번도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자, 위쪽에는 요추 4번, 5번, 여기 이쪽도 들어와서 디스크를 이제 태우고 그 내장증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.
이렇게 하고 나니까 환자분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시술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통증도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이 좀 많이 가라앉고 시술하면서 약간 좀 욱신욱신하고 뻐근한 느낌은 있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사실 시술할 때 뭐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시술에 대한 공포증이 좀 너무 심하셔가지고 제가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좀 살짝 해드렸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신경성형술을 환자분이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뭔가 허리나 엉치 부위에 통증이 지속이 된다. 뭐 또 심한 경우에는 허벅지나 다리 쪽 저림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증상이 디스크 내상증 때문에 오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신경성형술을 했는데 효과 없으니까 바로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시면 한라인 전화번호,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시술 관련해서 자세한 또 상담 드리고 할 테니까요. 웬만한 시술 상담은 제가 좀 바빠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늦더라도 제가 직접 또 전화 통화하거나 뭐 카카오톡 드리거나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뭐 MRI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뭐 카톡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절대 뭐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